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오명학 연구소의 이한입니다. 2019년도부터 단연간 매해 여름부터는 띠별 주역 운세 영상을 업로드 해왔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많이 늦었지만 제 영상 시청 빈도가 높은 연령대를 중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띠별 주역 운세를 만들어서 올리니까 즐겁게 감상해 주십시오. 주역은 알쏭달쏭한 표현이 많은 학문이고 점서로만 접근하면 안 되는 고차원의 학문입니다. 늘 좋고 나쁨에 대해서 과감 없이 영상 제작을 해서 올릴 테니까 걸러서 필요한 부분만 취해주세요.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자, 이제 1980년에 태어난 경신년생 원숭이띠 분들의 미리 보는 2023년 주역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사업운이랑 사업운과 2023년도에 돌아가는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굉장히 풍족합니다. 아마 활동도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싶고요. 또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도움이나 또 응원이나 지원 등이 아낌없이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직장을 다니시다가 전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적절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동하시는 거. 지금 뭐 계약 기간이 다 돼서 전셋집을 이사를 나가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이사나 또 우리가 보통 문서 매매운으로 보는 사항들이 거의 좋아요. 묘운이 들었기 때문에 이동하시기가 적절합니다. 신기할 정도로 저절로 이루어지더라. 이렇게 또는 도움이 들어와서 내가 원래 예상했던 바대로 가려면 좀 고생이 좀 많은데 이런 부분이 수월하게 풀리는 한 해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런 가능성이 많고요. 현재 또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안정적인 직장을 곧 얻게 되실 예정입니다. 물론 눈높이를 좀 낮춰서 들어가셔야 된다거나 내가 원래 바랬던 그런 형태의 직장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합격을 하시는 부분도 시험을 쳐서 들어가시는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없고 또 어떤 그 자리에 대한 수직 상승보다는 나의 명예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인기가 23년도에 같이 얻어질 예정이고요. 상당히 좋네요. 그 다음에 현재 어떤 머리 아픈 송사가 걸려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소송이라고 하죠. 저희가 이 소송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처음에는 불리하게 돌아가더라도 곧 유리한 방향으로 가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 같은 경우도 올해 22년도보다는 상당히 내가 목표를 좀 높게 잡았을 때 더 많은 것들을 이룰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결혼을 현재 꿈꾸시는 분들 좀 상당히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저랑 동갑이시니까 이제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80년생 분들은 대체적으로 오랫동안 노력해왔던 상대방과의 결말이 아주 좋은 쪽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23년도 애정운이 아주 듬뿍 들었어요. 그래서 결혼도 성사시키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결혼을 염두를 하신다면. 또 짧은 여행이라던가 해외여행 포함해서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돌아다니는 그런 짧은 기간의 이동운들. 여행 또는 뭐 한두 달, 6개월까지 출장을 간다거나 파견을 간다거나 발령을 받아서 가야 되는 그런 출장의 형태 같은 것들도 굉장히 결과가 괜찮아요. 이렇게 베이스만 봤을 때는 다른 띠 분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가볍고 이제 홀가분한 좀 마음으로 사업운, 직장운, 그 다음에 건강운, 마지막으로 애정운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제가 주역을 응용한 주역 타로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저에 대한 후원 방법은요. 이제 채팅창에서 후원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달러 표시 클릭해서 아니면 좋아요, 구독만으로도 충분히 힘이 나고요. 또 이제 생방송이 끝나고 나서 녹화방송 틀어보실 때 거기에 제목 아래쪽에 땡스 버튼이 있습니다. 그거 클릭하시면 커피컵 정도로 제게 후원이 언제든지 가능하세요. 혹은 회원가입도 프로필 클릭하셔서 가입 버튼 누르시면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자, 이제 사업운 직장을 시작할게요. 자, 이제 양력으로 1월 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0년생 원숭이띠 분들 화산녀라고 하는 괴를 제가 지금 뽑았는데요. 우선 돈 자체의 흐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줄이시는 출발점이 필요해요. 너무 과하게 출발하셔도 안 되고 과하게 쓰셔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가족 중에서 80년생 분들의 수익에 대해서 함부로 돈 씀씀이가 있는 분들에게는 좀 확실하게 단단하게 일러두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고정비를 줄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또 현재 뭐 이사라던가 뭐 외국으로 내가 나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직장에서의 변동사항이 1월달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2월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사주로는 2월부터 입춘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부터 띠가 바뀌어요. 풍화가인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12달 중에서 가장 풍족한 달이 이 2월달이 될 확률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유가 좀 있고요. 옮기는 것보다는 1월달에 한번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2월달에는 하시던 일에 집중을 하시고 또 다음번 이동운을 위한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일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원활합니다. 같이 모여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회의를 하고 일을 프로젝트 진행하시고 또 장사를 이제 꾀하시고 이런 부분에서도 서로가 윈윈하는 관계가 크게 이루어집니다. 2월달은 아주 좋아요. 그러면 봄이 들어오는 3월달은 또 어떻게 되냐면 풍내익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괴가 나와 있어요. 굉장히 풍요롭고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풍내익은 아주 좋은 뜻이에요. 나한테 이제 이득이 들어오는 상황이고 금전적으로도 2월달보다 훨씬 더 여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도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고 또 내가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뭐 강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수강생들이 잘 모이고요. 또 모든 장사 거래가 상당히 순조롭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4월달 4월달 너무 좋아요. 개인적으로 발전이 아무래도 크게 이루어질 달로 보이는데 바람이 두 개가 포개어져 있어서 손위풍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금전적으로도 2월에 이어서 3, 4월달 너무 좋고요. 특히 4월달은 상당히 많은 이득이 따라옵니다. 어떤 일들이 막 중복으로 포개어져서 굉장히 바빠질 수가 있고요. 나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기쁜 일들도 몇 가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윗사람이나 아랫사람들 모두가 다 이 80년생 분들을 응원하고 밀어주는 상황인데 다만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제 순차적으로 불어오는 바람 속에 있다 보니까 나에게 어떤 좀 속이려고 특정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특정인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달콤한 말을 하면서 겉으로는 나한테 친한 척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좀 끊어주셔야 되시고요. 아마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촉이 좋다 보니까 다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아, 이 인간은 이렇구나 라고 거리를 좀 두시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 너무 좋아요. 5월달 행사 많은 우리 5월달 너무 좋은 괴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비를 바래왔던 사람이죠. 딱 뒷모습 자체가 드디어 비가 오는구나. 이 가뭄에 단비가 오는구나. 이 상황이죠. 뇌수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동안의 노력들이 결실을 이루는 거죠. 22년도에 너무너무 내가 고생을 했거나 하는 일은 정말 많았는데 나에게 들어오는 혜택은 너무 요만큼 진짜 간장중지만 했다. 그렇다면 드디어 23년도 5월부터 내가 빛을 보는 거예요. 크게 내가 얻을 일이 있습니다. 명예든 그것이 금전이든 특히 금전도 너무 좋고요. 2, 3, 4, 5월달 금전 계속 좋습니다. 상방이 너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 쉬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이제 바쁩니다. 친구들이 좀 얼굴 좀 보자 할 정도로 너무 바빠요. 바쁘고 또 좀 빨리빨리 처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들은 지금 비가 올 때니까 이 비가 또 언제 그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처리하셔야 되고 빨리빨리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미적미적 본인이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저울질하다가 놓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름이죠. 6월달 재빠르게 또 들고 온 화천대유라고 하는 괴가 현재 제 손에 있습니다. 크게 내가 얻게 된다라는 뜻인데 너무 좋아요. 2, 3, 4, 5, 6월달까지 너무 좋아요. 금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진짜. 너무 좋습니다. 대박이네 진짜. 너무 좋고 심지어 이제 주변 사람들이 목돈을 나한테 빌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부탁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여유가 있어요. 괜찮네요. 흐름이. 근데 이 금전이라는 게 내가 막 무슨 뭐 복권을 걸른다든가 팔자에 없는 뭐 몇 억대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금전이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당장 어떤 병원비를 써야 되는데 그만한 현금이 없잖아요. 근데 딱 그만큼의 현금이 내게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금전운으로 볼 수가 있고요. 내가 지금 학교를 가고 싶어요. 아니면 몇 년 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돈이 없어서 휴학하고 또 다시 복학하고 휴학하고 복학하고 이걸 반복해서 아직 졸업을 못한 어떤 자격증 과정이라든가
어떤 대학원 과정이 있다. 그러면 이것도 돈이 부족한 가운데 23년도 이 상반기에 누군가가 장학금이라든가 돈에 대한 혜택을 준다. 이것도 금전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께는 특히 지금 이 6월달이 너무너무 강하고 좋은 운이 들어있어요. 많은 이득과 내 편이 될 만한 사람들 이렇게 쑥쑥 들어옵니다.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뭐 100평이다, 200평이다 어떤 평수가 있다 그런다면 이 이상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긴 좀 어려워요. 그리고 6월달도 미적미적하시면 안 되고 빨리빨리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손해가 없습니다. 또 혼자서 결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배우자랑 결정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내 편을 들어주는 친구나 동업자에게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6월달의 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휴가철로 살짝 넘어가 볼까요? 휴가철 넘어가서 자 7월달이죠. 용이 한 마리 떠 있습니다. 과래서합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휴가철 바쁘죠. 휴가철은 놀러 갈 일 때문에 바쁘기도 하지만 이제 다른 사람의 일을 대신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정신이 없을 수 있는 달이 됩니다. 우선 그런 것들이 내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의 좀 불편함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계속 성실하게 여러분들이 부딪히고 하셨던 것들이 7월에는 보상으로 들어오고요. 상반기에 이어서. 그리고 또 뭔가 제2의 일을 시작을 한다. 아, 아주 좋습니다. 적기입니다. 제가 그 앞에 주사위점으로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새로운 시작하시는 거 괜찮다고. 그리고 혹은 이제 직장 다니시다가 다른 일 시작하시는 것도 23년도에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좋아요. 뭔가 하나를 또 시작하시게 괜찮고 그리고 확실히 처리하시는 거 꼼꼼하게 처리하시는 것만 잊지 마신다면 7월에는 큰 실수하실 일이 별로 없어요. 다만 그 앞에 4월 달에 제가 조심해야 될 사람이 들어올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거 기억나세요? 이거 7월에도 연결이 됩니다. 나에게 어떤 사기치려고 달달한 말을 하면서 들어오는 사람 그럴듯한 어떤 미끼를 던지는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7월 달에. 그러면 7월 끝나고 입추가 들어오는 8월 달 자, 요거 다시 또 좋은 운으로 돌아섰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8월에 이제 풍수환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거든요. 8월은 입추가 들어와서 가을로 이제 전진하는 상황이에요. 돈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왕성해요. 들락날락하면서 나에게 들어오는 수입도 지출도 균형을 이루고 이렇게 밸런스가 참 좋은 달이 됩니다. 그런데 다소 이제 가을로 들어오면서 우리 경신년 분들 자체가 금수 운동을 하는 띠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시기 질투를 하게 돼요. 없는 말도 지어낼 수가 있고 경신여생 분들께 새로운 것들을 하시기에는 여전히 좋은 달이에요. 하지만 명분이 뚜렷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흐지부지된 관계 제가 빨리빨리 처리하라 그러잖아요. 5월달 6월달에도 누구를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다면 8월 이전까지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좀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확실하게 단절을 짓고 뭐 개인적으로는 이혼에 대한 일일 수도 있고 회사에 대한 합병이라든가 그 사람과의 퇴직 문제일 수도 있어요. 뭐 아르바이트생을 썼는데 어떤 고용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시끄러운 일이 있다고 빨리 매듭 지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설이 들어올 수 있는 달이 8월이에요. 자 지금 9월달 같은 경우는 풍산점이라는 괴가 나는데 올해에 어떻게 보면 이게 첫 고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좀 속도가 느려지고요. 빨리빨리 처리하는 전달에 비해서 상반기에 비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운은 열리는데 어떤 횡재수가 들어올 수 있어요. 횡재수가 들어오는데 여기서는 순서대로 가셔야 됩니다. 뭔가 이제 절차를 건너뛰고 가신다거나 내 위에 상사를 건너뛰고 아주 가장 윗선과 내가 다이렉트로 어떤 일을 몰래 진행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불리하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 바른 정도를 걸으셔야 뒤탈이 없겠습니다. 9월에는 좀 갈등 요소가 있어요. 사람들과의 이것이 나에게 정말 괜찮은 이득으로 연결이 될 것인가는 나의 태도에 달렸어요. 자, 그럼 10월달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고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산이 두 개가 포개어져 있습니다. 어려움을 뜻하는 간위산이라고 하는 괴라고 이제 제가 가끔 뽑는 게인데 여러분도 몇 번 보셨을 거예요. 현금 흐름이 좀 막힐 수 있어요. 현금은 필요하죠. 여러분들 공과금, 또 통신비, 먹고사는 의식주 다 현금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쌓아왔던 어떤 자산에서는 괜찮은데 투자금이라던가 뭐 주식이라던가 이런 데서는 괜찮은 이득이 보일 수가 있는데 현금이 부족해서 내가 좀 주변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될 수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뭐 OTT 프로그램 내가 계속 이렇게 서비스 여러 개 신청해뒀던 것 중에서 여유가 없어가지고 하나를 내가 해지를 해야 될 수 있어요. 어떤 특정 서비스, 내가 누리고 있던 여러 가지 혜택들 또는
뭐 사업을 한 두 가지 이렇게 같이 장보를 나눠 쓰고 있는 게 있었는데 원래 메인 잡이 있고 세컨 잡이 있다고 칠게요. 그러니까 투 잡, 쓰리 잡 하고 있었어요. 하나를 내가 지금 여유가 없어서 돈은 더 벌어야 되겠는데 도저히 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메인 잡에도 영향이 갈 것 같아서 하나를 내가 끊어야 되는 상황. 그게 이제 10월달 한 차례 뭔가 정리를 하시는 거죠. 직장을 정리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이제 어떤 유튜브 같은 거 개인 방송 같은 거를 이제 세컨 잡을 하고 계셨는데 도저히 할 틈이 없어서 그냥 직장일에만 충실하고 10월달은 좀 긴축 재정으로 가셔야 될 수 있습니다. 이제 11월달 들면은 입동이라고 해서 이제 겨울로 들어가요. 자, 산화비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추워지죠? 이제 추워지는데 여전히 금전운은 괜찮아요. 9월달, 10월달만 약간 내 태도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변동수가 있지만 11월달에는 또 여유가 넘쳐서 사고 싶었던 거 사고 막 지르고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 같은 거 막 내 생일 챙겨줬지 너 생일 내가 챙겨줄게 이런 식으로 괜히 안 해도 되는 어떤 거래들 나중에 해도 되는데 여유 있을 때 굳이 어떤 보답에 대한 이런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무리하게 돈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해주면 좋아하겠지? 이런 시선은 조금 버리시는 게 좋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관계는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겉모습에만 집중하시게 되면 11월에는 사소한 좀 손해가 좀 많이 따르겠네요. 그리고 나한테만 이득이 될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분명히 이득이 되는 행동이나 말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아까 4월달과 제가 7월달 연결해서 말씀드렸던 게 또 이어지는데 또 어떤 특정인이 나에게 달달한 말을 하면서 접근을 해볼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고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2월달에 들어오는 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서로 지금 등 돌리고 있어요. 그림을 보시면 위에가 하늘이고 아래가 땅입니다. 천집이라고 하는 괴거든요. 뭐가 지금 처음부터 어긋났어요. 처음부터 어긋났고 맞지 않고 금전적인 어려움이 12월 달 들어서 확실하게 좀 큰 게 와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풍족할 때 2, 3월 달도 그렇고 2, 3, 4, 5, 6 다 괜찮았었잖아요. 이때 좀 저축을 해놓으시는 게 필요해요. 그냥 딱 넣어버리고 까먹는 거죠. 그렇게 해야 12월 달의 어려움을 내가 대처를 할 수가 있고 또 서류 같은 거, 영수증 처리 같은 거 이거 뭐 나중에 볼 일이 있을까 싶어서 영수증 그냥 다 버린 거예요. 이것도 좀 챙겨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12월 달에는 내가 분명히 납부를 했는데 납부하지 않았다고 전산을 오류라던가 문서를 내가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작년에 냈던 어떤 세금에서 미납분이 있다, 뭐 차익이 있다, 다시 내라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공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사업을 준비를 하고 할 것이다.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뭐 이민을 준비를 한다. 이런 것들은 외부에 알리지 마시고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속내 털어놓지 마시고 오랫동안 얼굴 보고 산 아버지 어머니는 괜찮지만 친구라든가 뭐 10년 지기 친구 이것도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피붙이 말고는 되도록 내가 지금 뭘 하는지 너무 알리지 마십시오. 특히 요즘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SNS 발달이 잘 돼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은 하지 않거든요. 너무 시시각각 자신의 패턴에 대해서 상대방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나중에 도구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12월 달에는 너무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한 차례 큰 상처를 받거나 배신을 당할 우려가 있어요. 자, 이렇게 1년 동안의 사업운과 직장운 그리고 금전운 대충 이렇게 흐름을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우리 건강운 보러 갈게요. 감사합니다. 건강은 한번 살펴볼까요? 양력 1월달부터 살펴보자면 이거는 지금 1월달에는 아마 앞에서 다른 운 얘기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좀 돈을 아끼셔야 된다고 했을 거예요. 병원비 나갈 일이 좀 있어요. 그동안 계속 좀 무시했던 어떤 상황 나의 어떤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 외면해 왔던 거 돈이 없으니까 다음번에 하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거 별로 대단하다고 생각지 않았던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질환이 이제 1월 달에 좀 걱정을 끼칠 수가 있어요. 아, 몸이 좀 이상해 라고 이건 빨리 좀 가서 진단을 받으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력 2월 달부터 이제 띠가 바뀌어요. 확실하게 이제 토끼로 넘어올 텐데 이건
태회택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거든요. 대체로 건강해요. 2월 달은 1월과는 좀 달라요. 대체로 건강한데 내가 어떤 관리를 잘못해서 아프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아파서 나에게 그 질환이 넘어오는 거죠. 감기 같은 거. 감기, 몸살, 독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평상시 면역력 관리를 좀 잘하신다면 2월은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3월에 간이산이라고 하는 그 괴가 나는데 다이어트라던가 어떤 당을 조절하는 내가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신다면 3월에는 이게 좀 잘 안 될 수 있어요. 계속 몸무게가 정체식이라든가 몸무게 빠지는 게 또는 이제 금연을 하고 계셨는데 이게 잘 안 돼서 다시 원치가 된다거나 원래대로 습관 자체가 돌아간다거나 대체적으로 또 체력이 떨어져서 굉장히 피곤해할 수가 있거든요. 3월 달에는. 그래서 빨리 결과를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3월에 좀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그냥 쉬어가세요. 먹고 싶은 거 좀 많이 드시고 체력을 좀 만들어 놓으십시오. 이제 4월 달 넘어가서 아유 첫 번째 고비가 드디어 이제 이 4월 달에 들어왔네요.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건 천수성이라고 하는 괴예요. 지금 강하게 부딪히는 거 보이십니까? 막 손발이 저릴 수도 있고요. 또는 누군가 특정인으로 인한 나의 큰 스트레스 때문에 내 몸이 좀 망가질 수 있어요. 운동을 꾸준하게 해왔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가볍지 않은 어떤 증상, 어지러움증이라던가 또 이제 잘 체한다거나 아니면 위병 증상 때문에 위험인 줄 알고 응급실에 좀 자주 이렇게 요청해서 가신다거나 병원을 갈 만한 일이 심각한 일이 4월 달에 내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5월 달도 한번 볼까요? 행사가 많은 5월 달입니다. 자, 지금 거울을 보고 있는 괴가 보이실 텐데 요거는 이제 풍택중부라고 하는 괴예요. 이거는 아무래도 5월 달에는 나를 잘 돌보지 못해서 내 몸이 내 마음 같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당장 어디 이제 어머니 얼굴을 보러 가야 뭐 지방을 가신다거나 그런 흐름이 좀 막힐 수 있어요. 한 번에 이제 두 가지를 못 한다거나 또는 지금 그만한 이제 상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병이 좀 깊어질 수가 있고 몸보다는 마음의 병이에요. 5월달에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과연 내가 지금 이대로 괜찮을까? 아, 지금 행복한가? 물질적으로는 괜찮은데 5월달에는 내가 도저히 일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라고 술이 하나 둘 이렇게 늘어간다거나 안 드시던 걸 또 드실 수도 있고 기름진 거 계속 이렇게 조절을 해왔는데 5월 달에는 뭔가 이제 돈 버는 거랑 정신적인 충만감이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행복하지 않아라고 마음의 병이 깊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맛도 좀 떨어지고 그런데 6월 달에는 또 마치 우리가 고향에 있는 집밥을 먹는 것처럼 다시 행복감이 또 젖어드는 일이 생깁니다. 건강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내가 바래왔던 정신적인 합일감 이런 것도 느낄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괴 자체가 폭내기라고 하는 괴거든요. 네, 너무 한 가지에 빠지시면 안 돼요. 행복하다고 해서 일이 너무 신나 이러면서 막 일에만 막 몰입을 한다거나 뭐 아프더라도 금방 나으실 건데 운이 좋다 보니까 상반기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1월달하고 4월달은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 6월달은 아파도 금방 나아요. 이제 7월달로 가볼게요. 자, 7월은 아이고 조금 놀라실 만한 일은 이게 아마 예비가 되시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진일이라고 하는 개거든요. 천둥번개를 뜻하는 이 진괴가 지금 두 개가 포개어져 있어요. 천둥번개 꽉꽉꽉하는 아주 강한 에너지거든요. 우선은 이거는 전혀 몰랐던 거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가족력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고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좀 관찰을 해봅시다. 혹은 조금 지켜봅시다.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병원에서. 근데 심각한 건 아닌데 나를 조금 놀라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진단을 가지고 또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안 되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조금 놀랄 수는 있다. 그런데 이게 당장 나의 어떤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질환이나 통보는 아니다라는 거죠. 경고 비슷하게 받는 거죠. 뭐 당 조절을 하셔야 된다. 아니면 지금 이대로는 안 되니까 식습관을 바꾸신다거나 당장 어떤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상황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면 8월 달로 한번 또 넘어가 보자면 자, 한번 팔을 좀 엎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예비가 되네요. 택화역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고 지금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는 거죠. 현재 내 고민이 있다면 그거 빨리 어떤 상담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거나 이게 건강이기 때문에 몸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정신 건강도 같이 포함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도저히 이제 안 되는 거죠. 누군가 나에게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이 있다면 환경 변화를 주셔야 돼요. 거기를 내가 떠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내보낸다거나 그렇게 하셔야 되시고 주로 좀 머리를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아플 만한 일들이 신경 많이 쓰고 또 일에 너무 내가 혹사당하고 너무 그 부위를 많이 써서 뭐 손목 같은 거, 발목 같은 거. 그래서 이거는 지금 누군가의 좀 수술 같은 게 필요하다. 환경에 대한 수술 또는 나의 그 과감한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뜯어 고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9월 달로 넘어가 보면은 지풍승이라고 하는 괴가 현재 지금 나와 있어요. 지는 땅, 풍은 바람이에요. 불어 올라오는 부분이고 이제 정신건강, 몸건강 모두 완만해지는 상황이에요. 그동안의 노력들이 결실이 이제 보이고 자잘한 것들, 과식하지 않기, 스트레스 받지 않기 이런 것들이 이제 결실을 이루는 게 9월 달이에요. 그래서 완만합니다. 균형을 이루고 다만 10월 달에 이제 마지막 고비가 들어왔네요. 자, 10월 달에는 산지박이라는 괴가 나왔어요. 이게 마지막 고비입니다. 보시면 다 무너지죠. 지금 잘 안 보실 텐데 잘 보이세요? 자, 이게는 이제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아팠던 거 1월 달이랑 요 4월 달에 아팠던 거 이제 확실하게 결정하셔야 되는 상황이세요. 그래서 링겔를 맞는다거나 또는 체력이 안 돼서 내가 좀 심각하다. 이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나 병가를 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아니면 일을 바꿔야 된다거나 재택근무로 도저히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힘든 상황. 그게 10월달 SOS를 이제 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11월달도 볼게요.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저는 읽혀지는데 왜냐하면 이 괴가 풍화가인이라고 하는 괴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이 절실해요. 나 혼자서는 처리를 못하고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됩니다. 나의 상황 자체를. 일단 기초 체력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요. 혹사하시면 안 돼요. 이 올해가 전반적으로 원숭이 띠 분들께 강한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절로 막 이렇게 끌려가요. 내가 그 운에.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좋은 운이 왔다고 해서 막 대박이 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 운을 조절을 할 수 있느냐, 컨트롤을 할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11월 달은 입동이라서 이제 겨울로 들어가고 추워지고 올해 운이 점점 머물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오래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 또 물 적게 드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11월 달에 탈이 날 수 있으니까 꾸준하게 좀 관리하시고 요가 같은 것도 하셔도 되고 좀 지속적으로 대중교통 탈 거 좀 걸어 다니시고 두세 코스 정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12월 달이죠. 12월 달은 크리스마스도 있고 우리가 사람 만날 일이 좀 많아요. 내쥐애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우선 나머지 12개월 동안 내가 좀 아프고 왔다 갔다 했던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12월 달에는 다시 원상태로 건강이 회복되고 만들어질 확률이 높고요. 특정인 때문에 또 신경을 쓰신다거나 혹은 음식으로 인해서 내가 좀 아플 일은 생겨요. 이게 땅을 뜻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괴가 이 땅이라는 것은 땅에서 올라오는 부산물, 음적인 물질적인 것들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나만 음식 때문에 탈날 수 있다거나 또 윗병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되시고요. 이렇게 1년 동안의 건강을 한번 가볍게 훑어보았습니다. 개인운이 아니니까 이거는 이제 참고 삼아서 전체 운 보실 때 참고 삼아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러분도 원하시는 애정운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양력으로 1월 달부터 우리 한번 살펴볼 텐데요. 태위택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나비가 지금 보시면 보라색 꽃 위에 앉아 있어요. 이게 원래 뜻은 모여서 이제 기쁜 일이 드디어 생긴다라는 뜻인데 내가 원하는 사람은 아마도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내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너무 좋은 면만 보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의심을 많이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의미를 두고 이렇게 집착을 하신다거나 두 가지 운이에요. 이것은 아직 결혼할 만한 상대가 아닌데 내가 너무 거기 끼워 맞춰서 상대방을 바라본다거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 집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겉모습만 보고 서둘러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 서둘러서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집착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띠가 박히는 두 번째 2월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좋은 상대방이 또 한 명이 나타나고 등장을 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쉽사리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반사람적인 얘기하진 않았지만 과거에 헤어졌던 연인과 현재 애인 사이에서 갈등을 할 수도 있고요. 이 괴의 이름은 택지체라고 합니다. 현재 부족한 건 없어요. 그 사람도 충분히 나를 사랑해주고 나도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해요. 하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옛날 애인한테 돌아가야 될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람과 연애를 하면서 그 사람에게 따로 연락을 해야 될까? 또 헤어져야 될까? 이렇게 타로를 보러 다닐 수도 있고 내 마음속에서만 갈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진실된 사랑까지는 아직 멀었어요. 1월달, 2월달 다 좀 갈팡질팡하는 상황이고요.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월달은 이제 봄인데 수풍정이라는 괴가 나왔거든요.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죠. 그 상대방에 대해서 함부로 내가 생각을 하거나 함부로 그 사람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또는 그 사람에게 상처되는 말도 할 수 있고 고여 있는 거죠. 말 그대로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썩죠. 그 사람에게 신뢰되는 말을 할 수 있고 또는 그분에게 나를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두 분이 잠시 좀 떨어질 필요도 있고 아니면 좀 환경의 변화를 줄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게 3월달입니다. 자, 이제 4월달로 우리가 넘어가서 지금 새가 두 마리가 지구 앞에 이렇게 떠 있고 날아가고 있죠. 이 괴는 뇌화풍이라고 하는 괴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진실성이 떨어지는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 둘만의 결합은 아니잖아요. 연애를 하실 때에도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보려고 하는 게 4월달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숨겨진 과거나 내게 일부러 얘기하진 않았지만 내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어떤 가치관의 차이라든가 종교일 수도 있고 또는 금전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4월에 좀 다투시게 될 확률이 있고요. 그 다음 5월달로 가서는 조금 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한쪽이. 왜냐하면 태풍 대과기가 나왔거든요. 서로 간에 지켜줘야 될 건 지켜줘야 되는데 좀 마음이 복잡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 격차가 갑자기 벌어질 수도 있고요. 뭐 성격 차이 때문에 아 이건 아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서로 이제 각자의 길로 가자라고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쳐질 수 없는 어떤 치명적인 부분이 4월달, 5월달에 드디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첫 번째 고비라고 할 수 있는 게 언제 나타나냐면 바로 6월달에 나타나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괴인데 산지박이라고 하는 괴입니다. 그동안 쌓아왔었던 두 분만의 애정에 대한 부분이 드디어 이제 결론점이 다가왔는데 차라리 여기서 끝내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가 몸만 쫓아가는 연애가 됐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상반기 동안. 정신적인 합일점은 찾지 못하고 몸만을 위한 육체적인 사랑으로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또 서로 좋아서 100일 동안 사귀었는데 100일 동안은 발견하지 못했다가 100일 넘어가면서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고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달게 된다거나 그래서 6월 달에 내가 보지 못했던 진실된 원래 모습을 봤었는데 보게 됐는데 그걸 이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의 격차가 더 벌어져서 결국 어떤 결론점에 도착을 하게 되겠죠. 이제 7월 달로 넘어가면 다시 또 좋은 흐름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산천대축이라는 괴로 돌아섰습니다. 이 과정을 만약 뛰어넘었다 그런다면 6월 달에 7월에는 더 돈독해지고 더 진실된 부분을 보게 되는 정신적인 합의를 이루게 되고요. 그 다음 입추가 들어오는 8월 달. 자, 8월에는 아 이거죠. 8월에는 지금 서로 좀 소통이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는 천집이라고 하는 건데 위께가 하늘이고 아랫께가 땅이에요. 하늘은 위로 올라가 버리고 이게 정신적인 부분이라서 땅은 물질에서 아래로 가거든요. 서로가 자기 말만 해요. 서로가 따로따로 떨어져요. 뭐 한 20년? 10년? 이렇게 계속 알아왔던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뭐 얼마 안 됐다. 그렇다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만 우리가 다시 합쳐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결혼을 한 상황이다 그런다면은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별거 같은 거 아니면 각방을 쓴다거나 서로 간에 좀 거리를 두셔야 되는 상황이세요. 그럼 이제 9월 달로 넘어가서 자 9월은 지금 보시면 하트는 저기 하늘에 떠 있고 커피가 지금 한 잔 딱 마련돼 있어요. 그림 지금 보시면 요게는 수천수라고 하는 게입니다. 왜 커피가 두 잔이 아니고 한 잔만 있을까요? 한 잔만? 우선 여유가 없어요. 잔이 보면 가득가득 차 있는 잔이 아니라 비어 있어요. 뭔가 지금 생활고에 이제 닥칠 수도 있고 너무 여유가 없거나 한쪽이 또는 둘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만날 시간이 없어서 헤어지자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전혀 다른 곳에 지금 시선이 가서 나한테 신경을 못 쓰는 겨를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인연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만약에 9월 달에 내가 새로운 짝을 만났는데 처음 데이트만 하고 그 뒤에는 계속 애프터가 이어지지 않는다. 말 그대로 자기 길 가야 되는 거예요. 인연이 아닌 거예요. 좀 싸울 수 있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연락이 잘 안 된다. 그러면 10월 달도 한번 살펴볼게요. 요게는 지금 보면 세 장의 새가 갇혀있는 모양으로 그림이 지금 그려져 있어요. 화풍장이라고 하는 개입니다. 이쪽으로 나와봐 라고 지금 이 날아온 새가 갇혀있는 새한테 뭐라고 하는 그림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원래 뜻은 불에 이렇게 올려져 있는 큰 그 가마솥 솥을 저희가 화풍장이라고 이름 붙여요. 이게 점점 뜨거워지겠죠, 솥단지가. 근데 그림은 전혀 다른 게 지금 그려져 있어요. 이게 애정운을 보는 거다 보니까. 아주 성격이 잘 맞고 내가 바라보는 이상적인 상대랑 만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내가 마음을 문을 열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세 장을 열고 나와야 되는 것처럼 용기를 내셔야 쟁취를 할 수 있습니다. 10월 달에는 용기가 없어서 내가 도망갈 수도 있어요. 대화를 좀 해보자고 상대방이 시간을 만들었는데 핸드폰 끄고 잠수를 탄다거나 그 사람에게 하고자 했던 말이 있었는데 타이밍을 놓친다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10월 달에 용기를 좀 내보세요. 이제 11월 달 입동이 들어와서 아주 이성적인 연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돌아왔습니다. 두 분 모두에게 다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막 꿀 떨어지는 거 보이실 거예요. 지탱님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거든요. 굉장히 달달합니다. 11월 달에는 소개를 받을 수도 있겠고 또는 일하는 그 직장에서 만나는 상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내가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외로웠나 고생했나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좋은 인연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달로 12월 달 한번 또 살펴보자면 자 옆에 짠 달님이 뜬 컴컴한 지금 괴를 하나 들고 왔어요. 이 괴의 이름은 풍수원이라고 하는 괴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애정운에 빗대어서 볼 때는 그동안 익숙했던 관계일 수 있고요. 그래서 갑자기 물드는 관계가 아니라 좀 서서히 이제 내 마음에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그렇게도 될 가능성이 높고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연인 관계에서 시작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편해지게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칫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 연인 맞아? 이렇게 뭔가 확정을 받고 싶고 증거를 내가 받아야 내가 연인이란 기분이 들고 이런 기분에 도취돼서 상대방에게 또 어떤 조건을 들이대게 되면은 그 사람은 도망갈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상대방을 조금 배려를 해주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1년 동안의 애정운 흐름을 또 살펴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